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오리온을 준비해 주셨는데 러시아 사태나 중국 봉쇄 등으로 좀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시장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최근에 오리온이라든가 풀무원이라든가 농심같이 해외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료 중에서 사료업체, 뭐 비료업체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이템을 가진 업체들은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밑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리온이죠. 네. 근데 뜯어보면은 아주 의외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뭔가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러시아 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러시아 쪽 사태 때문에 굉장히 은근히 러시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눌려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러시아는 전쟁 부분이 있고 중국은 봉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아예 좀 그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본다면 베트남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베트남이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매출액이 높은 구간인데요. 그 베트남 증시는 지금 베트남 증시에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증시는 거의 개별주 형식으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조금 조정받은 거 빼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동남아 증시는 솔직히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세계에 영향도 없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뭐 가끔 그 뭐 석유화학 기업 중에서 이제 그 장갑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최종 만드는 업체가 그 말레이시아나 이런 인도네시아의 그 고무장갑 업체들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최종 그 만드는 생산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보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증시 보지도 않죠. 근데 보면은 완전 세계에서 따로 혼자 놀고 있는 전혀 무슨 러시아의 영향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은 전혀 없는 나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가 좋다는 건 어쨌든 나라의 증시가 좋다는 거는 베트남의 상황이 좋다는 거겠죠. 뭐 요즘에 뭐 그 계속 그쪽 축구에서도 박항서 감독 뭐 계속 잘 나오고 뭐 분위기 좋더라고요. 1995년도에 초코파이를 수출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했는데 2006년도에 호치민의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달에 출시한 쌀과자 아니 대박이 나죠. 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쌀 소비가 더 많은, 물론 베트남에서 먹는 쌀은 약간 우리 좀 다르긴 하죠. 베트남 음식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밥이 좀 날리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고 날리는 그 중화 볶음밥 밥 스타일이요. 근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쫀득쫀득한 쌀을 좋아하시죠. 근데 어쨌든 뭐 쌀의 종류는 약간 다르지만 쌀 소비량은 베트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쌀과자가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더 먹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밀로 만든 과자를 먹고 뭐 쌀로별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쌀과자가 1등은 아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쌀 소비가 워낙 많고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쌀과자가 먹히기가 아주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쌀과자 아니란 걸 출시해서 1년 만에 판매량 120억 원을 돌파해서 점유율 13%로 2위로 등극을 했는데 이게 수치가 두 배로 뛰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원래 달콤한 맛 오리지널 처음에 나왔었고요. 베트남이 해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지 입맛에 맞춰서 김맛이나 갓소오부시 맛을 내놨었는데 감자치즈 맛이 여기서 대박을 터지면서 13%대에 있던 게 25%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5월 달 쌀과자 안이 나온 지 바로 다음 달이죠. 양산빵 세봉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양산빵이어서 어떤 뭐 샨이나 이런 옛날 삼립 요즘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포켓몬빵. 근데 양산빵이어서 조금 손으로 뭐 수제로 만든 것보다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사서 빨리빨리 상에 올릴 수가 있는 이 아침 대용식 시장.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아침 조식은 또 빵으로 먹습니다. 베트남은.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공략해서 대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지금 양산빵 세봉 이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베트남의 견과류 시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쏘포를 내놨습니다.
속포가 속은 다람쥐, 포는 도시. 아, 그 두 개를 합쳐서 이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속포가 도시 다람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견과류 시장에도 지금 아이템을 또 내놨기 때문에 쌀과자 안과 그리고 조식시장 양산빵 세봉 이걸 점령한 가운데 디저트 속포까지 지금 베트남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 나머지 어떤 중국의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을 베트남에서 메꿔주고 있다. 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러시아. 뭐 뉴스 봤더니 맥도날드도 철수를 결정한다고 하고 했고 그랬더니 맥도날드 마지막 날 뭐 햄버거를 사려고 줄 섰다고 뭐 그게 옛날에 뭐 50년이 지나도 안 썩는 햄버거 나오긴 했지만 그걸 누가 50년을 두고 먹겠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서 그렇게 줄을 섰단 말이죠. 스타벅스도 그랬고 스타벅스도 지금 다 뭐 임직원 월급은 준다고 했지만 영업 중단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음식료 쪽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이 러시아는 공장 가동률이 150% 이상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150%란 거는 공장에 100대의 기계가 있는데 150대 수준의 그 가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연장 근무를 하던가 아니면 야간 조업을 했다는 얘기죠. 100대밖에 없는데 15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150대의 생산량이 나왔다는 거니까. 그 정도로 지금 모자르다는 거죠. 2006년도에 진출을 했었고요. 2006년도에 베트남의 호치민 생산 공장 준공할 때 그때 이 러시아는 이때 진출해서 트베리의 공장을 세웠습니다. 공장 가동 첫 해에 169억 원 매출을 세웠고요. 이 169억 원이 2006년이었잖아요. 지난해 러시아 현지법인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 돌파하면서 1170억 원 10배가 됐습니다. 2006년에서 2022년이니까 16년, 15년 만에 달성했고요. 2008년에 바로 노보시비르크 지역, 비르크스크 지역에 제2공장을 준공해서 생산 규모를 확대했고요. 이 4월 1일부터 오히려 판매 가격을 지금 인상했습니다.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근데 공장 가동률이 150%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사 먹는다는 거죠. 이게 맥도날드가 없어져서 초코파이를 먹는 건 설마 그런 기적의 논리는 아니겠죠? 러시아의 트베리주의 크립조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의 공장 가동률, 100대밖에 없는데 150%의 생산량을 내야 되니까 무리죠. 그래서 세 번째 신공장 건설 중입니다. 빠르면 4월 중 가동 예정이었는데 지금 여러 여파로 인해서 미루어졌지만 올해 안에 가동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법인 전체 해외 법인 중에서 초코파이 종류가 러시아가 가장 많아요. 이 러시아의 식문화는 또 차와 케이크를 같이 마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운 지방이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량 높은 걸 먹어서 그 동서의 프리마도 거기서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온 법인 중에 가장 많은 12종, 거기다가 이제 잼 활용한 초코파이 라인업,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현지 법인 매출 1170억 원 기록했고요. 1993년도에 진출한 이래, 베트남보다 첫 진출이 2년 빨랐습니다. 첫 러시아 시장 진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러시아는 오히려 이런 뭐 초코파이 불매 운동 뉴스 살짝 본 것 같고 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주요 음식 기업들이 뭐 거기서 탈출 러시를 벌이고 뭐 이런 상황이 음식료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리온은 오히려 지금 러시아 쪽이 굉장히 강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봉쇄가 되었다가 뭐 풀렸다가 뭐 한다고 했는데 상해 공장은 가동률이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광저우랑 순양 공장은 숙식을 운영하는 병행으로 지금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리온의 매출의 46.9%가 거의 절반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내수 소비가 부진한 게 좀 그 걸림돌이긴 하죠. 그래서 이 중국이 내수 소비가 좀 그래서 이 걸림돌인 부분을 러시아랑 베트남이 오히려 메꿔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공장 가동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뜯어보면 이게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리온은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이게 이 2019년도와 2017년도에 저점까지 빠져 있어서 이게 저점 매수 기회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뜯어보면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한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식품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업체들이 지금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오리온은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째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그냥 가격 인상을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이것 때문에 뭐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회사 입장에서는 올리는 게 좋죠. 그리고 올릴 명분이 이렇게 되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남들이 다 올리는데 우리 1위 기업인데 안 올린다. 1위 기업은 마음대로 올려도 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과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했던 그 기사가 문맥을 맞췄던데 사실 좀 뭐 너무 다른 그 섹터에 있는 기업, 물론 대표 기업이긴 하지만 너무 다른 기업의 섹터의 기업을 끌어당겨서 한 건 좀 무리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를 극대화하려는지 그 의도는 우리가 그 아마 문매를 던지신 분들도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을 대입시킨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오리온이 음식료를 만들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 거를 뭐 삼성전자가 음식료 만들고 오리온이 반도체 만든다는 거 알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죠. 물론 그게 무리한 비교여서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돋보이죠. 16%, 15%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는 더 높아요. 해외 영업이익률은. 국내 영업이익률이 16.2%인데 오리온이 9년째 가격 인상 없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소비자와 그 주주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오뚜기가 칭찬을 엄청 받았잖아요. 뭐 진라면이 몇 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을 때도 그래 인상할 만하다. 너네 그동안 안 했잖아. 뭐 착한 기업이었잖아. 그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은 오뚜기를 응원하고 있는데 오뚜기 주가는 내리꽂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올린 쪽은 더 그렇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더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소비자한테 좋냐 주주한테 좋냐 지금도 오리온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왜냐면 오리온은 가격을 안 올린다고 오리온만 먹겠다고. 지금 초코파이 12개 한 상자에 4,800원이죠. 그 선물 많이 주는 거. 네. 그게 9년 전에 4,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카칩하고 오징어 땅콩이 1,500원이거든요. 지금 그 다른 타사의 그 봉지 그 과자 가격을 지금 대부분 1,600원, 1,700원으로 인상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포카칩이나 오징어 땅콩은 여기서 1위임에도 불구하고 1,500원 9년 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감자 그라탕 1,200원이고요. 마이구미 1,000원. 여러분들 하리보나 뭐 저 외국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 외국 젤리 그 똑같은 양인데 두 배 되었잖아요. 마이구미 1,000원인데 그 어릴 때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격이 인상이 없습니다. 근데 가격 인상 안 했는데 국내 영업이익률은 16.2가 나왔고 중국법인 영업이익률은 15.1. 근데 여기서 베트남 법인은 18.7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법인은 14.4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영업이익률 16.2보다 베트남 법인 18.7이 훨씬 높고 그렇죠? 러시아 그 중국도 지금 1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신감 때문에 뭐 이미지도 좋게 하기 위해서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이런 장점도 있죠. 여러 군데 해외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조정을 하면서 환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식품회사는 지금 가격을 인상해서 판가에 전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오리온은 또 여러 품목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하면 더욱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러시아에서 4월 1일부터 수익 방어를 위해서 판매 가격 20%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이게 루블화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해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지금 여기서 판매 가격 인상해도 그렇죠?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했고요. 나머지 그 해외 법인이나 국내에도 가격 인상을 해도 지금 진라면이랑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9년 만에
뭐 10년을 채운다면 1년 더 채워서 10년을 채운다면 뭐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리온이 가격 인상을 안 했다는 게 더 모멘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남들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수를 써버린 거죠. 근데 오리온은 지금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후발주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품목에서 다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안 했다는 거. 그래서 가격 인상의 모멘텀이 또 하나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처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수급이나 이런 꼬인 것들이 풀리면은 모멘텀이 좀 다채롭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리온이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점점 가격 인상의 여지는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예를 들어 농심 영업이익률은 4%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과 2019년도 거기 저점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농심하고 풀몬의 주가랑 라면 회사의 주가보다 오리온이 좋습니다. 지금 이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저점까지 왔는데 실적이나 뭐 러시아 부분은 오히려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최소 10만 원 이상 11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20개월 선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주가는 저점에 근접을 했지만 실적은 더 좋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